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 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조차 가노라 아멘. 8월은 한 뼘도 성장하는 달이라는 목격력을 가지고 또 그렇게 움직였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8월의 마지막 주가 되는 관계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성장을 위한 믿음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흔들리기까지 하게 되니 요동치기까지도 하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또 온전하게 뭔가 위대한 일들을 이뤄냈던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의 마음이 요동치 않고 올곧게 나아가고 있었던 현장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곰곰이 한번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초심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최초에 만났을 때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진실했습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웠습니까? 그래서 초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순수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연말이나 연초가 되게 되면 작정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함이죠. 그게 바로 초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흔들리거든요. 우리의 의지가 연약한 관계로 환경 가운데 요동치고 자꾸만 밀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무엇을 떠올립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꺼내보아야 될 마음의 한 자락은 초심이라는 거예요. 이 초심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마음을 확정해야 되는데 중심이라는 마음이에요. 이 중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이 중심의 마음에서 비롯하여서 드디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충성이라고 할때그 충자가 가운데 중자 아래 마음심이 들어 있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 중심의 마음으로 비로소 주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역사의 삶을 달려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초심의 마음과 중심의 마음이 여일하게 달려가고자 원할 때에 진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심 순수 그 자체죠. 중심 충성 그 역사죠. 진심 거짓됨이 없는 겁니다. 소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심의 마음에서 진실함이 나옵니다. 진실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뼘더 그리스도 예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길 원하신다면, 좀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원한다면,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자 원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최초에 만났던 그 초심의 순수한 믿음의 역사를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중심의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되게 섬길 수 있는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심의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설 의무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세기 사장을 보게 되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또한 상달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헌신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으면 좋겠는데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헌신은 받으시는데 어떤 예배, 어떤 헌신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두려짐의 세계를 헌신이다, 예배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그 예배의 완성, 헌신의 완성은 어느 때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때그 헌신이 완성이 되고 이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장세기 4장을 둘러보게 되면 말이죠. 가인과 아벨이 예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아벨의 예배만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그가 농사지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예배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냐 하시고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셨어요. 그 이후에 중심이 뭐였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을 완성시켜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의 역사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들였으니까 받지 않으시고 그 예물의 문제인가? 아벨은 양의 소산, 양의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당신의 삶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그러니까 드려지는 예물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완성시켜 주셨는가, 이게 아니라고 히브리서에는 명확하게 구별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으므로 하나님이 받으셨도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벨이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였겠습니까? 초심. 내가 이 양의 새끼를 낳게 되면 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초심 그리고 이 기름으로 내 삶으로 드리겠다는 중심의 마음 그리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변혁됨이 없이 그대로 순종하여 드렸던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일생이 우리의 신앙의 역사 한뼘더 성장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원하는 이 초심의 마음이 중심의 마음으로 진심의 마음으로 다가서게 될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역사의 신앙을 하기를 주의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대체 우리의 인생을 지었을 때부터서 거룩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방향성이 초심, 중심, 진심의 방향성이었거든요. 그 방향성의 역사, 인생을 지었을 때, 우리 허락하신 그 믿음의 방향성이 어떤 거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심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라 하심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 흙으로 지어진 인생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방향성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창세기 2장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비로소 사는 영 생명이 되었다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살아야 되는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열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아담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의 동산에 두셨죠. 에덴의 동산에 두었을 때에 그를 통해서 에덴의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동산의 지기로서 세워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신앙의 삶의 방향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 초심과 중심과 진심의 마음을 내려놓게 되게 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방향성이 흔들리더라 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축복을 유업으로 남길 수 있는 삶의 방향성이 야욕 강식으로 우리 인생들의 욕심 우리 인생들의 이기심 때문에 야극강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동산의 지기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것,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자 원하는 탐심으로 바꿔놓게 되는 겁니다. 초심과 중심이, 진심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 방향성이 땅을 바라보는 인생의 삶으로 우리는 퇴색되어 버린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연유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던져 주셨던 제시하여 주셨던 그 진심의 방향성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으로 내려놓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갈대우르 지역에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방향성을 주시는 겁니다. 내 아비와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할 곳으로 가라. 그래야면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내가 밟는 모든 것들, 내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복된 조상이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열어주셨습니다. 큰 민족! 그리고 내가 복의 도상이 될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방향성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달려갑니까? 가던 도중에 말이에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초심의 마음을 그 중심의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진심의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내뜻 예로 잃어보고자 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께서 내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 민족을 만들어 내려면 내 씨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사라를 통해서 낳을 수 없으니 그의 몸쪽을 통해서 낳자 하게 된 겁니다. 그의 낳은 아들이 있음 말이에요. 결국 이시대에 이스라엘의 민족을 봅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과 이스라엘이 역시. 서로 전쟁을 치러내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말이죠 신앙의 모습은 내 뜻대로가 아닌 겁니다 한편 더 성장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서고자 원하는 그 믿음의 걸음들의 모습들은 말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뜻대로 여야 되는 것이죠 일생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때 말입니다 에녹이라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에녹은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게 되는데, 그 무드셀라를 낳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게 무드셀라의 이름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던 겁니다. 그때부터서 말이죠. 이 에녹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아, 심판이 오신다라는 하나님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을 초월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300년 동안 그 초심의 마음이, 그 중심의 마음이, 그 진심의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장을 위한 믿음의 방향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에 만났을 때 기뻤잖아요. 우리의 환경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었어요. 내 실력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내 영혼의 주인되심을 발견한 그 순간, 고통스러웠어도 괴로웠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실이 즐거웠던 겁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최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의 신앙으로 진실하고 신실한 그런 믿음의 역사로 달려갈 수 있다면 우린 좀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값진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봅니다. 빌립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중서신이죠. 아마도 어,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하기 5, 6년 전에 기록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도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고 이곳에서 죽겠구나 하는 것을 능히 알았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둘러보게 되면 말이에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30년 동안 그가 힘있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죠. 소아사의 지역을 비롯하여 서 말이죠. 유럽의 많은 지역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들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었으며, 또 많은 교회들이 탄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와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신약성경에 13권의 성경을 썼던 인물, 아주 위대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사도 중에 사도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지금 생에 끝자락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생에 끝자락에 와 있다고 여긴, 너겨, 여겨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아마도 삶을 정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이것이 인지상장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을 품고 신앙에 열심으로 달려가게 됐고 무수히 많은 능력과 역사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심고 교회를 태동시켰던 그 역사의 삶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사도 바울은 1 2 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역사, 수많은 이적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겼던 그 믿음의 역사 위에. 인생을 갈무리함의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서, 도상에서 만났던 그 최초의 모습이 아니에요. 30년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그 30년 동안의 지난한 인생을 살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고, 뜨겁게 하나님의 복음을 심었으며, 뜨겁게 주의 교회를 태동시켰던 역사의 인생이 삶을 살아왔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생의 끝자락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내가, 이미 얻은 게 아니야. 온전히 이은 것도 아니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나는 아직도 더 성장해야 되고, 나는 아직도 더 달려가야 되고, 나는 아직도 주님 내게 맡기신 그 뜻을 이뤄내기에 나는 부족함이 많아. 더 달려가야 돼.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만났던 그 초심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삼겠다하셨던 그 역사의 그 뜻을 품었고 그 뜻을 버리지 않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신앙,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그 믿음의 모습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목숨이 떠난달지라도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만큼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사도행전 24장에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렇다면 그가 이미 이뤘담도 아니고 얻었담도 아니고 그가 달려갈 그 믿음의 신앙의 목표와 방향성은 어떤 방향성이었을까 하는 것인데 빌립보스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바울의 믿음의 신앙의 방향성 말이에요. 나는 왜 아직도 잃은 게 아닌가 나는 아직도 아직도 얻어낸 게 아닌가라고 고백했을까요 나는 힘써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방향성은 뭐였을까 하는 겁니다 빌리포스 1장 20절이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방향성은 내 삶이 내 삶이 존재하는 그 모든 존재의 이유는 내 호흡마저도 내 몸짓마저도 내 손짓마저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을 돌리게요. 하고자 원하는 그의 삶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방향성이었던 겁니다.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노라라고 고백했던 이 역사 말이에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자 원합니다라는 그 신앙의 목표가 사도 바울의 신앙의 방향성이었던 겁니다. 이거를 그리스도가 존귀되고자 원합니다 내 몸에서 이걸 좀더 쉽게 풀어보게 되면 오늘 메시지 끝나고 난 이후에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의 존재 이후,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고자 원한 그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원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았는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원하여 살아왔는지, 우리가 비교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표, 신앙의 방향성을, 그 초심과 중심과 진심의 마음을 버리지 않냐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히 드러나길 원한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일생의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자 원한다. 내가 30년 동안 힘 있게 달려왔지만, 그 모든 30년 동안의 과거는 이미 내가 다 잊어버린 바가 되었다. 내가 과거에 열심을 냈으니까, 내가 과거에 큰 일을 냈으니까,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되지, 이제 내 삶을 정리해도 되잖아. 그런 게 아니었던 겁니다.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해요. 내 모든 손대는 일들과 닿는 걸음들의 모든 걸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흔적이팔려치가 새겨지길 원해요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이뤄내고자 원하였을 때 말이죠 신앙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으려면 초심과 중심과 진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바울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던 그 이후의 핵심을 오늘 사도바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근서리로. 시작. 볕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였어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편도 성장하고자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초심과 중심과 진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바로 표대를 향하여야 하는 된 거예요. 표대가 뭡니까? 깃발이죠. 목적입니다. 방향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표대를 향하여 말하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표대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방향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좌표를 정인는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내용이 13장까지 있잖아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의 저자가 누군지는 명확하게 알수 없지만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은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에 무수히 많은 핍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배교하는 이들이 나오게 되고 타락하는 이들이 나오게 되고 말이죠 아, 맛이나 보고 타락하고 짐짓죄를 범하는 자, 배교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신 이시다.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방향성을 히브리스 기자는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표대를 향하여라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어, 히브리스 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흔들리니? 지금 빌리포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나는 지금 감옥 속에 있지만 나는 기쁘고 기뻐도다. 내 삶을 내가 관제로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너희도 내 기쁨에 동참하라. 너희도 기뻐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뭐겠습니까? 나는 표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가 되어라 하심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아에 다시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인 예수를 바라봐라. 이 역사의 중심된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표대를 버리지 마라. 믿음의 좌표를 내려놓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소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신앙이어야 돼 라고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소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원하였던 그 간절한 고백을 내가 눈물로써 너에게 말한다라고 18절에 말하거든요 내가 간절함의 마음이 어느 만큼이었냐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한다 부디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수 그리소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주의 온전히 그대신 이인 예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말이죠. 필리포에 있는 성도들 중 개중에는 그 이의 초심과 중심과 진심의 마음을 버린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랬어요. 그 달리 생각함의 모습이 뭐겠습니까? 표떼 대신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시 자신의 그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의 끝을 바라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 땅의 끝을 바라보는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표대를 벗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를 내려놓게 되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된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고 저희의 신은 배고 저희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이 우리의 삶은 말이죠 신앙의 방향성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숙하고 조만한 신앙의 방향성 그게 뭐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표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었죠. 그 광야로 나왔던 것은 말이죠, 척박한 땅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되돌아볼 때에. 그척박한 땅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의 여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젖과 꾸리우르는 가나안 땅, 시온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명확한 방향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고기 먹던 시절로 돌아가면 좋겠다. 만나만 먹는 것이 지겹다.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뻤던 그 초심의 마음을 내려놓은 겁니다. 믿음의 방향성을 내려놓은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말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시기 여세 전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제 예수를 위한 보은의 잔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평생에 모았던 그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붙고 그의 머리털로 이제 씻겨내는 그런 믿음의 헌신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역사의 내용을 향해서 성경은 "그가 예수의 장사를 예비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그 가운데 가련 유다의 고백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예비한 것, 주님은 "저가 허비한 게 아니다, 가만 내버려 두어라"라고 그의... 헌신에 대해서 기쁘게 받으셨죠. 그런데 가련유다는 그의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300대 노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왜 그것을 허비하였느냐? 라고 힐문하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가련유다의 방향성이 흔들려 있음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기를 맡고 있으므로 그것을 훔쳐가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를 향하여 쫓았던 그의 제자된 삶의 방향성이 당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원하였던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있던 그의 표 때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성공입니까? 중요하죠. 건강입니까? 여전히 중요합니다. 평안함이십니까?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믿음의 방향성은 푯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야 돼요. 그 역사의 세계 속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50분일 끝내야 되니까 그냥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오가 말이에요. 예수께서 여력으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지요. 소문을 들었던지라 주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가 죽은 자를 살려낸다는데,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운다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 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키가 작았다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그걸 포기할 수 없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열심과 열정을 주님이 보셨죠. 끝까지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그 믿음의 열심과 열정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친히 사께오 앞으로 오셨어요. 사께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했어요. 그때 사께오의 반응 무엇입니까?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사별을 갚겠습니다 그게 사케오의 예수 그리스를 도 만난 초심이었어요 그 초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구원이 이르로도다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이제 일생의 우리의 삶은 말이죠 신앙의 초심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중심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심의 마음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 역사 속에 한 편도 성장하고 한 걸음도 주님께 다가설 수 있는 역사의 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일생의 내 영혼의 삶은 그의 신앙의 초심과 중심과 진심의 마음을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깊. 되는 삶을 살아가고 조원합니다 주여 내 삶을 받으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